작년 갤럭시 탭 S7 이후 올해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태블릿 PC 갤럭시 탭 S8이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한 해가 되었는데 갤럭시 탭 S8이 출시되지 않은 이유는 반도체 수급 문제로 보이죠. 갤럭시 탭 S8이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개될 만한 언팩 행사를 생각해보면 빠르면 갤럭시 S21 팬 에디션 공개가 예상되는 1월 언팩이나 갤럭시 S22 시리즈가 공개되는 2월 중순 언팩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 4달 정도의 시기를 앞두고 온닉스발 갤럭시 탭 S8의 예상 디자인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갤럭시 탭 S8의 디자인은 갤럭시 탭 S7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베젤리스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 가로 베젤에 전면 카메라가 배치되는 것도 유지가 됩니다. 후면 디자인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세로 배열의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카메라 렌즈 하단에 LED 플래시가 위치합니다. 또한 S펜이 부착하는 위치의 후면 색상과 다른 띠가 들어가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며 S펜 부착 위치 하단의 가로로 삼성 로고가 각인됩니다. 살짝 다른 점이라면 갤럭시 탭 S7은 S펜 부착 위치의 띠가 카메라에서부터 이어졌는데 갤럭시 탭 S8의 띠는 카메라와 떨어져 있습니다. 갤럭시 탭 S8과 갤럭시 탭 S7이 디자인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측면에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위치하고 좌측에 키보드와 같은 액세서리 부착이 가능한 마그네틱 커넥터가 이번 렌더링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출시 제품에서 없을 가능성은 떨어지고 그냥 이번 예상 디자인 렌더링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네 방향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쿼드 스피커도 유지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11인치, 1600x2560 해상도에 16:10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바디 사이즈는 아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세로 253.75, 가로 165.30, 두께 6.24mm, 갤럭시 탭 S7의 사이즈는 253.8, 165.3, 6.3mm입니다. 세로 사이즈가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0.05mm 줄었고 두께는 0.06mm 늘었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재려고 하지 않는 이상 차이는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11인치 크기가 유지된다면 정말 살짝 상하단 베젤이 줄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가장 우려하던 점이 갤럭시 탭 S8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탭 S8이 원래 루머처럼 올해 출시를 타겟으로 하다가 정말 반도체 물량 문제로 인해서 출시가 내년으로 밀린 거라면 올해 출시된 플래그십 AP를 탑재하여 출시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 우려와 마찬가지로 온닉스는 갤럭시 탭 S8이 스냅드래곤 898이 아닌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하여 출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이패드 라인업에서 갤럭시 탭 S8의 비교 대상이라면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갤럭시 탭 S8이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한다면 갤럭시 탭 S8 플러스도 스냅드래곤 888 혹은 888 플러스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M1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외에도 온닉스는 엔트리 가격이 699달러에서 인상된 842.69달러로 출시할 것이라 언급합니다. 업그레이드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격을 20만원 가까이 올린다. 상당히 걱정되는 소식인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갤럭시 탭 S8 사실 태블릿 PC에선 업그레이드 할 만한 성능 웬만한 건 작년 갤럭시 탭 S7에서 이뤄냈습니다. 디자인도 바꿀 이유가 사실상 없죠. 당분간 태블릿 PC에선 세부 스펙 외에 기능면에선 더 이상 새로운 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스냅드래곤 898이 나오는 시점에서 스냅드래곤 888은 상당히 아쉬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갤럭시 탭 S8의 디자인은 그렇다 치고 세부 스펙이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될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탭 S8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